오늘 PI 첨단 소재가 상담이 들어왔는데 3만 800원이고요. 비중이 5%입니다. 비중이 이렇게 적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좋고요. 3만 800원에 샀다는 것도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. 우리가 모든 종목들은요. 이게 다른 시청자님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모든 종목은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뭐냐면 저점을 딱 잡아놓고 그 저점이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그 저점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의 저점을 생각하면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스윙 투자 전략이 있어요. 그건 이제 어떤 게 좋습니까? 라고 하면은 짜장면이 좋습니까? 짬뽕이 좋습니까? 정도의 문제입니다. 탕수육을 부어 먹을까요? 찍어 먹을까요?의 문제예요. 내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나는 돈이 빨리 회전하는 게 좋아요. 라고 하는 분들은 짧게 손절하고 나갔다가 다른 종목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다시 재진입 가격이 생겼을 때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고요. 아우 나는 종목 이것저것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.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우 내가 딴 거 보다 보니까 놓쳐버려가지고 맨날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맨날 종목 올라가는 것만 구경해요. 그래서 저는 손절보다는 조금 한 종목을 진득하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라고 한다면 사실 스윙으로 전환을 시켜서 가져가는 게 좋죠. 그건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결정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PI 첨단 손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내려갈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요. 장기 투자든 뭐 스윙 투자든 단기 투자는 똑같아요. 올라올 때 수익 챙기고 팔면 되잖아요. 근데 내려갔을 때 대한 대응은요. 각자 달라지게 됩니다. 스윙 투자로 가게 된다면 사실 저점 무너져도 상관없지만 단기 투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뭐 요 단기 저점 29,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팔았다가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보는 게 더 유리합니다. 왜? 나는 빨리 돈이 도는 게 좋으니까.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거나 이 종목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29,000원짜리가 밀린다면은 정리했다가 다음 저점이라든지 다시 올라오는 돌파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음 단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. 만약에 나는 아우 스윙 투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지난 저점이 25,000원대이기 때문에 25,000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대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. 이거는 지금 오늘 빨리 결정을 하세요. 이걸 먼저 결정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만약 그거 결정 안 하고 들어가신 거라면 지금 결정하는 게 옳습니다. 지금이라도요.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쪽을 선택하든 간에 자기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을 다 드렸기 때문에요. 둘 중에 하나를 시청자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여기서 29,000원이 지켜진다면 스윙이든 단기든 똑같습니다. 여기가 지켜진다면은 바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. 위쪽으로 뛰어 올라와서 32,000원대, 35,000원대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. 회사도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튀어 오를 가능성은 분명 있다. 그래서 튀어 오를 때 정리하되 떨어졌을 때 전략은 두 가지로 갈리기 때문에 그건 나의 성향과 나의 작은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전략을 선택을 한번 해보시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.